네, 이제 로컬 사이트 설정이 끝났고요. 교재 171쪽 태그 스타일 만들기 하도록 할게요. 아, 하지만 교재랑 약간 다르게 할 거예요. 예, 네, 교재랑 약간, 왜냐하면 교재는 그냥 모든 것을 클래스로만 하지만 우리는, 교재는 모든 그 스타일리스트를 클래스 방식만 사용해요. 하지만 우리는 태그 방식 있죠? 엘리먼트 방식도 사용하고, 아이디 방식도 사용하고, 클래스 방식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복합체라 그랬죠? 그죠? 복합체 방식 있죠? 그 방식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교재랑 약간 다르게 하지만은 예제는 교재 거쓸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로컬 사이트를 파트 2로 해놨기 때문에 파트 2에요. 커피 언더바 샘플 점 HTML 열도록 할게요. 커피 언더바 샘플 점 커피 언더바 샘플 여기 있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를요, save as 해가지고 커피 이렇게 만들게요. save as 해서 커피 이렇게 만들게요. 코드를 한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죠? 어떻게 생겼나 먼저 보면은 CSS가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기본 세팅은 돼 있네요. 12번째 줄에요. 스타일이 닫히고 헤드가 닫혔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엔터키로 이렇게 넘겨주는 편이더라고요. 예, 상관은 크게 상관없는데 우리 똑같이 넘겨주도록 할게요. 12번째 줄 스타일 닿는 것 밑에 헤드가 닫히도록 그렇게 해줄게요. H3 나만 그렇게 돼 있나? H3 태그로 돼 있나요? 16번째 줄이요? 그죠? 자, 우리는요 어차피 하는 김에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이요. 첫 번째 줄에요. 느낌표 docType HTML에서 그것만 남기고, 방금 말한 느낌표 docType HTML만 남기고, public 부분은 싹 지우도록 할게요. public에서 끝에 DTD 따옴표까지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남기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줄에 XMLNS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몽땅 지우고 HTML만 남기도록 하고요. HTML5로 바꾸려고. 자, 네 번째 줄에 메타 부분에도요, 메타의 차 세트만 남길 거니까 HTTP부터 컨텐트, 텍스트 HTML까지 싹 지우고요. 자, 차 세트는 하고 따옴표가 딱 생기도록 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따옴표 안에 UTF-8 파랗게 잘 양쪽 따옴표 빠뜨리면 에러 나는 거 아시죠? 잘돼 있나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은 됐네요. 가볍게 우리가 만들고 있고요. 다시 디자인단으로 올게요. 디자인단에서 보시면요. 얘가 커피 이야기가 H3 태그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H1 태그로 만들게요. H1, 헤딩 1 이렇게 만들게요. 헤딩 1. 또 이렇게 할게요. 지금요. 우리가 약간 그 디자인 기획을 세울 구조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HTML5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지 못한 태그가, 중요한 태그가 일단은 여기 메뉴가 없으니까 메뉴 빼고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섹션과 아티클이라는 게 있어요. 섹션 열고, 섹션 닫는다. 그다음에 아티클 열고 아티클 닫는다라는 게 있어요. 드립이버가 없으니까 타자를 치긴 할 건데 구역 설정할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예, 구역 설정할 때 쓴다고 보면 되고요. 이거 말고 또 이것도 있어요. 자, 메인 열고 메인 닫는다도 있어요. 메인 열고 메인 닫는다. 네, 제가 페이지 지금 하나를 문서 웹 문서 하나를 지금 열어놨는데요. 이게 지금 HTML5에서 뭐 메인이라는 그 태그가 사실 생겼어요. 메인이라는 태그도 있고 뭐 헤더, 푸터라는 코드가 별도로 생겼어요. 우리 지금까지 할 때는 아이디는 해서 헤더, 아이디는 해서 푸터 해서 div 태그로 우리가 제어를 했었는데 HTML5에서는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nav라는 태그가 별도로 생겼고요. 헤더라는 태그가 생겼고 어사이드 태그가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예? 물론 바디 태그도 아직도 있고요.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확실히 지금 외표준 아직 아니고요. 지금 아직 적립 중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되는 방식을 일단 우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자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페이지는 이거 없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페이지 있죠? 커피 이야기. 현재 그 페이지는 이거 없고 이거 없고요.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현재 푸터가 있다고 굳이 푸터를 따지면 출처죠. 그죠? 굳이 푸터를 따지면 출처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푸터를 출처에다가 굳이 넣자면 지금 현재 이 코드만 생각하자면, 이거 코드만 생각하자면 푸터에 넣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커피 이야기라는 제목은 어디다 넣을 거냐? 커피 이야기라는 제목은 섹션. 이 전체가 하나의 섹션이에요. 이 전체가. 자, 우리끼리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섹션. 자, 섹션 안에 처음에 제목을 하나 넣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넣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세 개의 덩어리가 있죠. 커피 소개하는 세 개의 덩어리가 있어요. 브라질 산토스, 이디오피아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죠. 그것을요, 헤더는 지금 커피, 굳이 따지자면 헤더를 여기에 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굳이 따지자면 커피 이야기라고 헤드에 넣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티클이 현재 하나지만 우리는 아티클을 세 개로 넣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티클, 아티클, 아티클. 그래서 브라질 산토스 하나의 아티클, 이디오피아 하나의 아티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하나의 아티클. 이렇게 아티클 세 개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굳이 현재 이거에서 하자면, 이거에서 하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방금 말한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 코드로 갈게요. 코드로 가서 이렇게 합시다. 지금 15번째 줄 밑에 바디가 있잖아요. 바디에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섹션이라는 코드를 넣어볼게요. 이게 요소라고 불러요. 섹션이라고 우리 수영씨도 알죠? 예, 섹션으로 둘러싸려 그래요. 바디 안쪽에를 섹션으로 둘러쌉시다. 섹션 이렇게 둘러싸고요. 쭉 내려와서 지금 33번째와 34번째 줄에 불필요한 코드가 있죠. 33번째와 34번째 줄에 불필요한 코드가 나만 있나? 센터 열고 센터 닫은 거는 있을 필요가 없죠. 그거 대신에 닫을게요. 섹션을 닫을게요. 그죠? 그 부분 대신에 닫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17번째 줄에 H1 태그는요, 헤더라는 태그로 감싸주기로 했거든요. 자, 그래서 17번째 줄 H 태그는요, 헤더라는 태그가 있는 헤드라는 태그를 사용을 할게요. 헤드라는 태그가 있다고 H 태그를 안 쓰는 거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섹션이든 바디든 헤더든 태그로 감싸 놔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H 태그는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규칙이에요. 좀 그렇죠. 조금 그렇죠. 수영 시대 헤더 태그 알죠? H1 덩어리를 헤더로 감싸 주세요. 헤더로 감싸 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브라질 산토스 부분이 지금 18번째 줄부터 22번째 줄까지가 브라질 산토스 커피에 대한 소개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섹션으로, 아티클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티클 열고, 자, 아티클을 어디에 있어요? 23번째 밑에. 맞죠? 23번째 밑에 아티클을 닫을게요. 아티클, 아트. 생각하세요. 아트. 아티클. 이렇게 닫았어요. 자, 헤더를 열고 닫았다. 그 다음에, 아티클을 열고 닫았던지 간에 H 태그는 기본이에요. H 태그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19번째 줄에 P 태그 있죠? 19번째 줄에 P 태그인데 얘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H 중에 뭘 할까 막 고민이 되는데 H2로 합시다. H2 열고 H1을 닫아요. H1이 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H1이 또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제 H2로 하기로 우리끼리 이제 전략적으로 기획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데 섹션에도요. 섹션 열었으면 헤더와 별개로 H 태그가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섹션 열고 곧바로 H 태그 없이 헤더를 열고 헤더 속에 H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나중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수정합시다. 구조적인 게 문제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사이트가 있어. 구조적인 게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하는 사이트 테스트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헤더 태그는 과감히 없앨 수도 있어요. 과감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5번째 줄에 이디오피아 이르가 체프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24번째 줄에 아티클이 닫혔죠? 그 밑에 아티클을 다시 엽니다. 아티클을 열어서 아티클이 어디에 닫히느냐? 29번째 줄 밑에 아티클이 닫히도록 해줍니다. 자, 29번째 줄 밑에 빈줄 하나 만들어서 아티클을 닫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26번째 줄이 제목 태그란 말이에요. 이디오피아 이르가 체프된 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아까처럼 H2 태그로 하기로 우리끼리 전략적으로 전략을 짰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H1 해도 상관없는데요. H2로 하기로 짠 거예요. 자, 아티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만델링도 하나의 그 정보가 될수 있죠? 하나의 온전한 온전체 정보가 돼서 자, 아티클이라는 거는요. 아티클 덩어리를 떼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하나의 정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아티클 연다. 아티클 연다. 아티클 열어서 인도네시아 만델링은 H2 태그로 바꿔준다. H2 태그. 자, 아티클 열었으면 닫아야 된다. 어디서? 36번째 줄 밑에서 닫아준다. 36번째 줄 밑에서 아티클을 닫아준다. 아티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티클. 닫아준다. 자, 그 다음에 38번째 줄은요, 지금 이 현재 이 커피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긁어왔느냐. 커피 아저씨라는 사이트에서 긁어왔다. 그죠? 그게 출처죠? 그리고 그게 A 태그로 클릭해서 그 출처로 넘어갈 수 있게끔 지금 해놨는데요. 출처 태그가요, 인터넷 그 검색을 해보면, 출처 태그가 사이트라는 태그가 있어요. 사이트라는 태그는 이렇게 보시면요. 번역을 했는데 작품의 제목, 예를 들면 책, 노래, 영화, TV쇼, 그림, 조각 등 어떠한 그 현재 홈페이지에서 책 내용이 나와 있다. 책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데 그 영화의 제목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것이 사이트 작품의 제목인데요. 어쨌든 이 페이지의 전체 작품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거 같은 이 지금 커피 소개 사이트인데 커피 소개 사이트에 이게 하나의 작품이라고 치면 어디서 퍼왔느냐? 커피 아저씨 사이트에서 퍼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 태그 대신에요. 사이트 CITE예요. CITE로 P 대신에 바꿔요. 양쪽 다 처음과 끝을 바꿔요. 처음과 끝을 CITE로 바꿔버려요. 열고 닫는 거를 CITE로 바꿉니다. 자, 지금까지 작업한 걸 저장하고요. F12번으로 어떻게 생겼나 한번 생긴 거나 봅시다. 아직 스타시트 한게 없으니까 스타시트가 디자인하는 데인데 한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기 저기 속도가 좀 느리네요. 여러분도 그랬나? 한참 있다가 뜨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게 구조적으로 괜찮은 건지 확인해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아웃라이너라고 불러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 주시면 되는데 HTML5하고 한 칸 띄고 아웃라이너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타자를 쳐서 검색을 하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누르면 지금 이렇게 열렸어요. 이 안에 코드를 타자를 친 다음에 밑에 outline this 해주면요. 구조가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타자를 치지 마시고요. 복사 붙이기 하세요. 전체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이거 지워요. 이거 예제니까 이거 대신에 넣고 맨 밑에 outline this 누르면 돼요. 다 깨져버리죠. 그죠? 다 깨져버리죠. 이게 잠깐요. 돼요? 나 지금 녹화 잠깐 껐어. 혹시 안 될까봐. 다시 복사 붙이기 다시 해요. 된다.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EUCKR로 적어주고 여기다가 자, 복사해서 이 부분 전체를 복사해서 자, 요 뒤에다가 넣어주고 컨트롤 A, 컨트롤 V 하면 되죠. 컨트롤 A, 아까 컨트롤 A, 컨트롤 C 했을 거잖아. 뭐 여기다 컨트롤 A, 컨트롤 V 해서 아웃라인 this 해주면 돼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한국어다라고 딱 찍어주면 자, 아까 우리가 염려했던 게 지금 결과물이 생겨났어요. 아까 염려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섹션, 그죠? 섹션에 h 태그를 안 적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섹션, 왜 그래요? 맞는 겁니까? 이상한데? 자,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헤더로 과감히 없앨게요. 헤더. 헤더 부분을 없애면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뒤로 가서 여기서도 헤더를 없애야 되겠죠? 헤더를 없애고 h 태그를 섹션에 있는 h 태그로 사용하게 되면 그래도 그런다고요? 그래도 그런다고? 첫 번째 줄이 계속 언타이틀 나오네. 그러면 섹션의 헤더 때문이 아니라 바디의 헤더 때문인가요? 잠깐 이건 취소하고요. 바디의 헤더가 빠져서 그럽니까? 그러면요. H를 여기도 한 번 더 넣어서 커피라고 한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언타이틀 하나 떠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섹션에 헤더가 빠져서 그런 줄 알고 요 헤더 태그를 지워서 H 태그만 남겨도 지금 언타이틀이 계속 떠요. 하나가. 그래서 15번째 줄 밑에 H 태그를 괜히 하나 만들었어요. H 태그가 빠지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언타이틀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바디 밑에 H 태그가 들어갔다. 구조적으로 좋아요. 완벽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른 거 하나도 만질 필요 없어요. 헤더 태그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고요. 섹션 위에 H 태그만 적어주면 되는데 그냥 커피 이렇게 적었어요. 커피. 커피의 종류라고 바꿀까요, 우리가? 에? 커피의 종류죠. 그죠? 커피 뭐라고 해야 돼? 세 가지인데. 커피의 종류? 뭐라고 적어야 돼요? 뭐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커피라고 했는데. 자, 아웃라인으로 가서 보면 1번 커피, 1 커피 이야기 이렇게 나오죠. 큰 제목 1에 작은 제목 1. 그 속에 1, 2, 3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아주 괜찮죠? 그죠? 아주 쓸만하죠? 완전 좋네요. 여기까지 녹화 끄겠습니다.